이데일리 TV입니다. 네이버, 오시아의 휴마시스, LG화학, 종근당, 포스코 강판, 알로이스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셀트리온, LG화학, TCK, 한미반도체, LG화학 역시 들어가 있네요. 자,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물산까지 선정됐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LG디스플레이, 세진중공업, 그리고 네이버, LG이노텍, 현대, 미포조선, 대우건설, 삼성물산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 네이버, 알로이스, 판타지오, 리노스, 대한재단, 그리고 포스코 강판, LG화학, 골프존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 흐름, 뭐 일단은 실적 좋은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예, 다 어떻게 보면 실적입니다. 거의 실적 얘기 같고, 뭐 네이버도 실적 발표했고요, LG화학도 그렇고, 그다음 어제 이제 애플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LG이노텍도 들어간 거 보면. LG 이제 애플 관련한 기업들이 있고 거기다 요새 산업재가 되게 좋아요. 뭐 조선 건설 이쪽을 우리가 흔히 산업재라고 하는데 네. 오늘 보니까 뭐 조선업종도 있고 건설주도 계속 이렇게 한두 종목 보이는 거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흐름도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철강주도 하나 들어가 있죠. 철강 중국이 뭐 수출 증치세를 폐지했는데 수출할 때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없애버렸다는 거는 중국이 수출 할 수 있는 이제 폭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 철강 경기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강주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네이버도 이제 여기 여러 채널에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그 예상보다는 조금 미진했습니다. 사실 그 그렇습니다. 인건비 요새 IT 개발자들 인건비 증가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도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오늘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이런 대형 기업들이 일단 오늘 좀 특징주에 많이 좀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기대치보다 한 1% 전년 동기보다 한 1% 정도 감소했다. 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오늘 뭐 실적 부분일까요? 오늘 오전장에선 상승을 하다가 지금 점점 좀 하락 흐름 같이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같이 좀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장세에서는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해서 또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일단 그 LG화학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실적이 잘 나왔고요. 잘 나왔죠. 예,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뭐 그냥 거의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1분기에 1.4조를 벌었으니까 정말 뭐 엄청난 실적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파트인데 석유화학과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부분인데 에너지 솔루션 부분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9천억 이상의 실적을 내줬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 3천억 이상을 냈는데 양 이제 그 파트가 너무나 좋은 실적을 잘 내줬어요. 석유화학은 아마 2분기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1.5조 원을 예상할 정도로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LG,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LG화학을 보실 때 사실 석유화학보다는 전기차 배터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 지금 20년 만에 흑자가 났고 또 이번에 어쨌든 물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 때문에 내재화 이슈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한번 부러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90만 원에서 뭐 70만 원대까지 그렇죠. 수직으로 빠졌는데 역시 뭐 그거는 그냥 기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폭스바겐이 내재화 할지 안 할지는 그건 5년이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마치 그 LG화학이 진짜 이제 세상 망한 것처럼 정말 주가도 빠지고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셨어요. 근데 항상 이런 악재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진짜 LG화학의 심각한 리스크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사실 엄청난 매수 기회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 기회를 선택하신 분들이 오늘 같은 날 또 수익을 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2차 전지 뭐 이 아니면 석유화학 쪽이 언제까지 계속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LG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도 지금 공장을 짓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인프라 법안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전기차가. 그래서 LG화학 하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또 먼저 공장도 건설했으니까 한번 LG화학의 흐름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좀 100만 원을 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내재화 이슈가 터지면서 한 3월쯤이었네요. 70만 원대까지 또 훅 떨어졌던 아마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나와야 하나 여러 가지 또 고심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애플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이런 급락은
다 반사예요. 뭐 아마존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마다 주식에 무서워서 손절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그 큰 사이클에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시장에 또 오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오히려 내 지분을 더 늘렸었던 분들은 사실 지금 부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어쨌든 투자해서 다 성공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 사실 LG화학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수백 번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평생 투자를 할 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이슈로 손절매하고 올라갈 때 이제 분명히 또 오늘 같은 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따라가게 되죠. 반대로 하시면 반드시 돈 봅니다. 근데 그거를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식공장 같이 좋은 프로 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야 내가 이거를 맞습니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근데 모르면 그냥 언론 기사만 보고 파시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은 좀 공부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가 뭐 이렇게 특징주나 관심주를 매 이제 각 경제 채널을 뽑아드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여러 가지 투자 관점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좀 좋은 프로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드리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좀 마음의 평정심도 찾으셔야 하고요. 네.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하는 건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7% 넘게 또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 실적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겠네요. LG화학 7% 넘는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 여기 오면서 이제 루머를 좀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아직 저도 예.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주주분들은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특허 소송이 좀 있었나 봐요. SiC 링이라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인데 예. 이 반도체 뭐 시각 공정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이 단순 부품입니다. 부품 같은 건데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시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품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수혜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사실 올랐었어요. 20한 5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이렇게 15% 빠지는데 아마 특허 소송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패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허 소송이 패소하면 SIC 링은 이 TCK가 거의 지금 최근에 뭐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끼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런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을 때는 자그마한 악재, 이 잔파도에도 엄청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TCK는 뭐 주가가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오른 기업이거든요. 작년 9월에 8만 원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24만 원까지 갔으니까 3배 올랐어요. 몇 달 만에. 반도체 뭐 소부장 기업들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면 또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 투자 얘기도 꺼냈잖아요. 그러면은 TCK 당연히 수혜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오늘 빠지는 거는 아마 그런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소송 결과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회사 측에서 뭐 발표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지켜보시고 지금은 일단 관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과 그때 LG화학도 똑같지만 이런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파는 거는 반대고요.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 제품에 한정될 수도 있는 예. 거니까 반드시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단 좀 문의를 하신 후에 뭐 큰 리스크가 아니라면은 좀 계속 들고 가는 전략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TCK 같은 경우 실적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아니 실적도 워낙 뭐 단단한 예. 기업이고 뭐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예, 근데 오늘은 아마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좀 이상 급락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연 이 소문이 어떠한 또 정보로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네. 조금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겠네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또 이런 소식이 정확하진 않지만 들려오면서 1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인되기 전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조금 근데 위험하실 수 지금은 있겠네요. 지금은 안 되고 좀 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전혀 늦지 않으니까. 그리고 TCK는 뭐 설사 이게 별 영향 없다고 하더라도 보유하신 분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데 매수는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쨌든 3배나 올랐잖아요. 오른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이슈는 좀 기간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최소 한두 달은. 예.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CK까지 또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또 뭘 볼까요? 대우건설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되게 좀
그 작년 말부터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변창흠 장관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제가 아마 여기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하필 또 건설주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좋을 것 같다. 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건 뭐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봤었죠 사실. 모든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네,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건설주가 그때부터 좀 시동이 걸렸다가. 갑자기 이제 공공주택 위주로 바뀐다고 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한번 빠졌고, 근데 이제 이 서울시장이 또 바뀌면서 굉장히 또 민간 재건축에 공약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 기대감으로 또 다시 레벨업 됐는데, 근데 최근에 건설주는 또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게 국내 주택 기대감은 좀 선반영은 됐는데, 왜 이렇게 대우건설이 급등을 하냐면 해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좋은 건 이제 다 알아요. 누구나 압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는 건 이제 우리가 몰랐던 해외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대우건설은 원래 나이지리아라든가 리비아 같은 되게 독특한 게 보통은 한국의 건설사들이 주로 중동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LNG 플랜트도 그 이쪽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수출을 따냈고 예. 그다음에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리비아가 이제 국가를 좀 재건하려나 봅니다. 리비아도 좀 굉장히 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던 나라인데 이게 좀 굿밭이 뭐 주택 개발이라든가 리비아가 또 정유 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재건할 때 비용이 무려 133조 원이나 들어간대요. 근데 왜 대우건설이냐? 대우건설은 이미 리비아에 예전에 수주를 많이 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주 잔고도 좀 남아 있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리비아가 한국 쪽에 복귀를 요청을 한다면 가장 1순위로 타겟팅 되는 게 대우건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들이 좀 붙어가지고 지금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M&A 이슈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산업은행이 매물로 네.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정말 몇 년 만에 제대로 좀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지금 주가가 위로 튀고 있는데 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가져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기사가 된 거 보니까 싱가포르 쪽도 있네요. 공사 수주가 8천억 원대라고. 네, 예. 아, 해외 쪽에도 어떤 수주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또 국내 이런 선 반영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해외 모멘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부분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아,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확인해봤는데 예. 그 영업이익이 2,200억 나왔잖아요. 네, 시장 예상 10% 뛰었다 이렇게 시장 예상치는 2,500억 정도 써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근데 건설주들이 보통 1분기 비수기라서 그 대부분 어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GS건설도 어제 예.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주는 앞으로 수주만 받으면 돼요. 수주를 더 봐야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리비아, 뭐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이제 중동에서도 다음 주 한 2주 후에 라마단 기간이 종료돼요. 예. 그때가 금식 기간이거든요. 그거 끝나면 또 발주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건설주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네. 또 기사도 옥석 가리게 해야겠네요. 네. 네.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대우건설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920원 해외 모멘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